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소래 축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고요. 이제 10월인데요. 멋진 달이죠. 아, 노래도 있잖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멋진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미식가들이 수산물 해를 먹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래포구 난전이 아닌 정식 점포에서 수산물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방어철은 시작했어요. 요즘은 방어철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함께 가보시죠. 꽉 차서 이제 계절인데 지금은 기름기 싫어하신 분들이 지금 담백하지 마셨어요. 기름기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 이제 일명 우리 회 드시는 것처럼 드시면은 몇 점 못 잡서 우리 참치 드시는 방법에다가 막 이 기름 소금하고 우리 김치 씻어가지고 거기다 싸서 드시면 최고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우리 초장에다 와사비장에다 먹는데 얘는 우리 막김에다 싸서 드셔야 돼. 막김. 그러면은 안 질리고 드실 수가 있고 또 드시다가 남으면 냉동실에 나왔다가 또 녹여서 드시면은 우리 참치처럼 그렇게 맛있어요. 담백한 얘가. 그리고 지금은 기름기가 많이 차지를 않아서 쫄깃쫄깃해요. 기름기가 타면은 입안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맛은 있는데 지금은 찰지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기가 정말 찰지다. 요즘 사람들 또 기름기 너무 또 싫어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방어를 싫어해요. 기름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름기 싫어하신 분들은 지금 드시면 딱 제철이에요. 얘들은 또 사람들이 또 일본산은 또 기름기가 많다는데 여기 소래는 거의 일본산은 들어오지는 않아요.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일본산을 팔아요? 그렇죠. 우리 것도 많은데. 그 자연산 우럭. 이건 자연산 대왕 우럭, 대왕 우럭. 와, 그거 처음 보는 것 같다. 네, 진짜 좋아요. 자연산 대왕 우럭이라는 거. 이건 어민들이 낚시로 하나하나 낚시로 잡은 거거든요. 그물에 달려들어온 애들이 아니고 어민들이 하나하나 낚시로 잡은 거. 그래서 진짜 육질이 쫄깃쫄깃한 최고예요. 색깔이 본래 다른가요? 얘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산 양식도 얘들은 양식이거든요. 얘들은 양식은 이렇게 까매예요. 까매. 그리고 이제 자연산들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스텔 받으니까 이제 이끼가 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끼가 나서. 아, 그럼 본래는 검정색이었다가. 예, 얘들은 모양이 수시로도 바뀌어요. 이게 호랑이 눈처럼 어떻게 얘들이 어디가 있나. 이런 무늬도 있고요. 이렇게 틀려. 모양이 자연산들은 모양이 틀려요. 양식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다 까마거든요. 까만데 양식 자연산들은 하나도 모양이 다 틀려. 우리 놀래미도 다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놀래미도 모양이 다 제각각이야. 자연 양식들은 이게 까만 거. 얘들이 이렇게 호랑이 무늬처럼 이래요. 이렇게 무늬가 좀 더 커요. 이게 다 낚시로 잡는 거. 죽여져요. 방어는 지금 키로에 3만원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오시는 분들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25,000원씩 또 드리고 있고요. 또 말씀만 잘하시면 2만원에 드리고 내가 공짜로는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서 보면은 아마 아실 거야. 저는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거 우럭은 지금 키로에 6만원씩 팔고 있어요. 양식도 지금 우럭값이 최고 많이 올랐어요. 양식도 지금 우리가 3만원 받는데 사이즈가 좀 큰 아이들은 키로에 막 4만원, 3만5천원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우럭값은 자연산은 좀 싸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껍질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넣으면 기름기가 없어져. 얘들은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완전 이런 짠무레가 있으면 안 돼요. 반반 싹터지는 무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볶음이 좀 이런 쪽감보다는 볶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물 농도를 안 맞추면은
여, 입술이 여자들 립스틱 바르는 것처럼 빨개. 물이 온도가 아주 농도가 안 맞으면. 그리고 물이 너무 차가우면 여기가 파래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농도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품이 좀 나는 거예요. 민물. 농도는 소금 농도? 소금 농도? 예, 염도. 염도? 염도가 좀 낮아야 돼. 얘들은 우리 이런 아이들보다 염도가 좀 낮아요. 아, 이게 이제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네. 그 합류하는 데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그냥 바다에서도 사는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그냥 이런 바다 해수물에다가 넣으면은 아, 요거는 죽어버려. 합류하는 데서 주로 많이 살. 아무래도 그러죠. 우리가 그냥 우리 저 뭐냐 잼 먹으러 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염도가 좀 낮아야 되는 거. 염도가 좀 낮아야 돼. 이런 좀 많이 가격이 좀 저렴해졌어요. 전에는 막 그게 5마리 나나 뭐 8마리, 10마리 그랬는데 지금은 1kg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요. 오늘은 또 2만 원 하고요. 어제는 또 15,000원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애들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고 뼈채 먹으니까 와서 저기 새꼬시로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런 아이들. 얘네들 때 요즘에 암캐하고 숙회하고 어떤? 이게 10월 달에는 암캐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어이구. 알이 차서 그래요. 요즘에 암캐가 많이 찼나요? 네, 살이 많이 찼어요. 지금은 15,000원, 18,000원. 아, 그냥 무조건 따지지 않고. 에. 근데 25,000원, 23,000원. 낙지 있어요, 낙지. 걸교꼬막이 최고인가요? 아, 이제 굴철이구나, 이게. 오세요. 이건 해루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그 잘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또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Goodbye. See you.